여러 번의 고백 끝에 드디어 평소 짝사랑하던 남인여 씨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 씨. 오늘 저녁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네. 네. 뭐,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기쁘네요. 그동안 수차례 마음을 전했지만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던 남인여였기에 순정남 씨는 둘만의 시간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밥도 함께 먹고 이야기도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또 이런 시간이 오면 좋겠어요. 아, 네. 뭐, 그러네요. 아, 참. 집에는 뭐 타고 가세요? 버스요. 아,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든지요. 자, 타시죠. 순정남 씨는 서로가 좋아하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버렸는데요. 어느덧 남인여 씨의 집 앞에 도착했고 남인여 씨가 차에서 내리려는 그 순간. 어머,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포옹도 못합니까? 뭐라고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 밥 먹어달라고 하도 졸라서 그냥 한번 밥만 먹어줬을 뿐이라고요. 정말 불쾌하네요. 사과하세요. 제가 아무리 순정남이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포옹했다고 사과까지 해야 합니까? 사과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신고하는 수밖에 없죠. 마음대로 하세요. 결국 순정남 씨는 강제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 순정남 씨는 우편물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한 순정남 씨. 그 길로 담당 경찰관을 찾아갑니다. 전 10년 넘게 사고 한 번 낸 적도 없는데 왜 운전면허가 취소됐죠?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운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강제 추행죄가 자동차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경찰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1번. 운전하면서 저지른 죄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2번.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상습절도, 교통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정남 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타당한 처분으로 보여집니다.